아니 그 우리 저 김현중 씨가 예, 예. 야 이게 이건 또 국내에서 떠도는 소문인데 집에서는 나체족이라는 그런 에? 그래서 매니저가 네. 김현중 씨 깨우러 왔다가 아주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이런 소문이 있어요. 저는 잘 때 뭘 못 입고 자겠어요. 다 벗어요 그럼?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살고. 아니 근데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. 그렇게 좋대요 건강에. 네, 건강에 좋대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 근데 뭐 벨트라도 하나 하고 좀 자지. 매니저가 놀라니까. 매니저가 놀라니까. 그럼 벨트라도 하나 하고 있지 왜. 아니 벨트를 하면 더 놀라지 않겠어요? 너무 허전하니까. 그러니까. 양말 양말. 아 매니저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? 양말. 네 그래서. 새로운 매니저 분이 몇 번 안 보고 아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네, 깨우러 들어왔는데 깨우러 들어왔는데 놀래더라고요. 근데 그때 깨 있었는데 나도 좀 이상하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. 저희는 이상하면 변명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렇죠. 주로 네. 화장실에서 수건을 이렇게 덮어주더니 현수 일어나세요. 입이 눈을 다 뜨고 있는데. 야. 근데 이불을 안 덮고 자요? 이불을 여름 때는 더워서 못 덮어요. 저는 이불 위에 그냥 자요 여름에는. 그러면 그 저도 그래 저도 네. 이불 못 덮어요. 네. 속이 안 좋은데 그걸 배는 덮어야 돼. 아, 진짜요? 네. 그만해. 김성경 씨가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만해. 야, 근데 김현욱 씨. 오늘 저희 저 그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신뢰감 있는 톤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. 네. 네. 김현중 씨의 건강 비결은 바로 잠잘 때 나체로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여자 교복은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, 예. 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어? 여기서부터 막 본 시청자들이 저거 무슨 얘기야? 그러니까 모직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데 김현중 뭐야?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뉴스는 뒤를 궁금하게 해야 되잖아요. 네. 네. 평소에 궁금하게. 건강을 위해서 나체로 자는 김현중 씨. 과연 여자 교복? 그래서 나하고 계속 싸울래? 그만 좀 해! 와. 와. 씨. 이제 이 한 줄의 힘에서 제대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. 근데 힘만 받아서는 안 되고 좀 아주 그냥 그 솔직담백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면서 좀 재밌게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. 왜냐면은 김현욱 씨가 가면서 저희한테 저주를 퍼부었어요. 말 많이 쓰면 안 돼요. 네. 김현중 씨. 공부는 확실히 때가 있다. 아. 공부는 확실히 때가 있다. 진짜 맞는 말이죠. 김현중 씨가 이 얘기한 게 더 와닿는 게 김현중 씨가 고등학교를 이제 저기 하시고 네. 음악 때문에 그러시고 이제 네. 검정고시로 아니 복학. 아 복학이었어 고등학교를? 검정고시도 패스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 좋은 얘기야. 공룡씨가 일정하게 몇 점 이상 넘어야 되죠? 그 힘들어. 편견 이상 그러니까 맞아. 우리가 검정고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. 왜냐면 누구나 다 패스할 거라는. 그리고 다들 검정고시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. 아니,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검정고시가 그... 예. How are you? Fine, thank you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게 나와요. 뭐 흔히 뭐 B 플러스 ING, 뭐 Y를 I로 받고 ED, 과거형 뭐 에즈 뭐 에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, 공부 많이 했는데 거기까지가 저의 수준이고 자만했죠. 그 위가 있구나. 바로 붙을 줄 알았구나. 딱 아 난 패스다. 학교를 당당히 나와도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책을 피는 순간 아 내년에 복학해야지. 이걸 보면 10년이 걸리겠구나. 복학을 하면 3년이 걸리는데. 오. 아, 그럼 시험은 보지 않으신 거죠? 보지도 않았어요, 그냥. 다. 1년은 놀자. 사회를 배우자. 자퇴는 했으니까, 이왕. 아, 왜 다 자퇴한 걸로 알고 있지? 그쵸? 그리고 복학을 했구나. 아,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. 검정고시가 어렵다는 걸 안 했기 때문에. 당연히 검정고시 붙고, 대학교를 남들도 빨리 간 줄 알았는데. 자퇴가 아닌 거네요. 복학 이제 1년 더 다녔죠. 중퇴는 언제 한 거야? 고1 때? 아니요, 고등학교. 고등학교 몇 학년 때? 1학년 때. 1학년 때? 그때는 뭐예요? 제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.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
미쳐 있었어요. 오, 기타 맞죠. 원래 음악하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. 저도 이제 아빠가 돼서 좀 가르치고 싶은 거는 네가 미칠 수 있는 걸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그래봤으니까. 그래갖고 음악에 대해서 공부.